티셔츠 너무 예쁘다. 미쳤다. 와, 우주 걷는 것 같아. 와, 캬, 멋있다 진짜. 오늘을 말하자면 제가 이제 좀 공식적으로 약간 DRX의 찐팬 자격으로 근무를 받았어요. 이게 진짜 DRX 찐팬이라면 이게 기쁘면서 굉장히 슬픈 순간이라 하지만 기쁩니다. 용궁이들 화이팅! 바람막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 버전이고요. 이번에 스킨이랑 전체적인 컨셉에서 이 X자를 썼더라고요. 사실 이제 드래곤X라는 정치 명칭 안 쓴다고 하더라고 팀에서. 근데 뭔가 요거를 딱 컨셉으로 잘 잡아가지고 많이 써준 것 같아요. 일단은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팬, 찐팬에게 주는 걸로 받았습니다. 라이엇에서. 이 정도면 찐팬인 것 같은데 저? 이렇게 기분이 좋다.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여기 안에 카드가 딱 있어요. 그냥 정품 카드 같은데 0에 1000이 돼 있는데? 아, 1000개 중에 0번이라는 뜻인가? 아, 진짜? 이건 좀 많이 기쁜데? 이거를 딱 벗겨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버가 일러스트에 사인지로 돼 있고요. 이 박스 안에 바람막이가 어떻게 들어있을까 했는데 이게 바람막이 같아요. 화이트에 블루. 킹겐 아트록스. 풀시 킨드레드. 딱 대표에서 스킨 만든 그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도 언브레이커블스 해서 킹겐 표식 제카 뎁트 베릴 주문. 와, 언브레이커블스 중깡마 그 자체 아닙니까 이게? 한번 제가 입어볼게요. 좀 가벼운데 완전 얇진 않아요. 안에 안감이 이렇게 있어요. 언브레이커, 이게 진짜 예쁘다. 뒤가 진짜 예쁘다. 이렇게 여기 팔까지 오는 게. 그리고 밑에 쪼리가 있거든요. 이걸로 하면 밑에 살짝 이렇게 입을 수 있겠다. DRX 마크가 하나도 없긴 해. 그냥 언브레이커블로 돼 있어요. 야, 잃고 하기 보통 사람 DRX 마크 잘 몰라요. 좀 편하게 입기 좋고 일단은 소재랑 약간 부드러운 바람막이 소재 안에 메쉬 통풍 그게 들어있어서 괜찮아. 뒤가 이쁘다. 앞에는 심플해 솔직히. 앞에는 요 정도 장식? 앞에는 되게 심플한 그냥 화이트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들어있었던 바람막이를 잘 봤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했던 건데. 와, 이거 너무 아까워. 저 진짜 지금 해놓고 싶은데 이게 소모품이라서 장패드가 너무 아까워. 너무 예쁜데? 와, 나 장패드가 제일 맘에 약간. 와, 쿨톤 세상이다. 온 세상이 쿨톤이야. 좋다. 소장만 하기엔 너무 아까운데? 이 방에 너무 잘 어울리는데? 하나 더 살까? 그리고 카드. 이거 어떻게 아까운데? 칼집을 딱 내서 뒤에만 이렇게 써. 깔끔. 아니, 포토카드 퀄이 너무 좋은데 사진이. 포토카드가 퀄이 좀 미쳤거든? 와, 너무 예쁜데? 일단은 아칼리 카드 일러스트가 있고 놀라지 말아요. 조금 역광에 제카 선수 옆이 약간 그 반짝반짝 거리는 소재로도 있어서 퀄이 되게 좋아요. 아, 생년월일이 써 있네. 2002년 11월 28일에 태어나셨대. 어머, 다 태어나셨네. 그리고 데프트 선수 케이틀린. 데프트 선수가 그래도 뭔가 이 역광에서 살아남으신 것 같은데. 와, 이번 애쉬 스킨 개 이쁨. 심지어 경력자야. 그래서 이제 경력이 있어가지고 잘 뽑은 것 같아. 디테일하게 뭔가
그 덕후의 마음으로 진짜 예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이게 사인 이런 것도 있고 반짝반짝한 것도 있어요. 아, 솔직히 아트록스 쩔었다. 인정. 이건 아예 그냥 반이 역광 그 아예 어둡게 날아가서 사진 정도 괜찮다. 아, 저 마오카이 하거든. 저 마오카이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탑을 하다가 아이언까지 떨어져가지고 마오카이로 다시 실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오카이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귀여움. 여기서 묘목이 알파카임. 주한 선수만 사진을 따로 찍었어. 그래서 통일성이 떨어져요. 우리 표식이. 표식 선수. 킨드레드를 해서 아이디가 표식인데 킨드레드 우승 스킨이 나온 거 개쩔지 않냐? 너무 멋있어. 너무 예쁘다. 이거 액자에 넣고 싶다. 개인적으로 만족도는 장패드. 그리고 바람막이는 무난하게 입기, 운동할 때 입기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승 스킨 봅시다. 와... 와, 이때 여기 비늘 보아요? 와, 용 컨셉도 진짜 잘 살렸다. 와, 와. 근데 심지어 프레스티지도 있어. 와, 일단은 금색이 섞이면서 좀 더 이제 그라데이션 생기고 이제 색감이 좀 화려해. 미쳤다. 금장 테두리. 이거는 와, 용 비늘이 아니라 뭔가 반짝반짝 별 같은 느낌. 와, 와, 월드 MVP 진짜 자기 본인 스킨 나오는 것도 개쩌는데 심지어 프레스티지 스킨까지 두 개 나와. 약간 오히려 일반 DRX 스킨이 더 화려하고 프레스티지는 좀 절제되어 있는 고급진 느낌. 와. 와. 와, 여기도 용비넬이랑 저 X 잘 썼다. 색감이 너무 이쁘다. 저게 또 저랑 하늘색 네온이 좀 치트거든. 와, 우주 걷는 것 같아. 저 로고를 진짜 로고가 좀 심플한 편이어가지고 여기저기 잘 쓴 듯. 진짜 디테일하고 신경 많이 쓴 스킨들인 것 같아. 아칼리도 쩔었지. 아, 저 용도 너무 좋지 않아요? 뒤에? 이것도 약간 용이 휘가는 것 같이 이렇게 바닥 장판이 있는 게 좋다. 되게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쓴 느낌. 여기 비늘 이렇게 올라오는 거. 와, 씨. 그리고 마오카이. 저는 마오카이는 잘 쓸 것 같아요. 서폿을 그나마 하고 제가 좀 묘목 마오카이를 좋아하는데 AP 마오카이 만나기 싫으면 나를 만나기 싫으면 더 잘했어야지. 트로피 올릴 때 알파카 두 마리가 들고 한 마리는 못 드는데 롤드컵 내 2승 2패라고 하네요. 아,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진짜 미친 듯이 신경을 썼다. 와, 돌진할 때 용으로 변신하는 것 같은데 뭔가? 컨셉 잡고 아, 터질 때도 저거. 아, 마오카이 궁도 용이 막 캬. 궁은 멋있는데 또 묘목은 귀여워. 이거 세볼까? 발걸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닌데? 조금 더 걷는데? 저게 중광만 딱 표현하기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용 컨셉을 진짜 계속 잘 써준다. 저 용비느림? 탄피? 미쳤다. 여기 알파카 있어! 여기 알파카 있어! 모든 표식 관련된 것들이 우승컵으로 된 게 개멋있다. 또 이때 우승컵 이뻐가지고. 애쉬가 저 좀 기대했거든요. 핑크 머리 캐릭터로 하신다고 해가지고. 근데 역시나 잘 나왔더라고요. 경계 엘리시아랬나? 확실히 꼼꼼하게 하신 것 같은데? 와, 이펙트 너무 예쁘다. 여기 활 가운데도 X자 네온이 있다? 와, 저거 용이야. 아, 새 대신 용이야. 용을 이렇게 귀엽게, 디테일하게. 아, 근데 우승컵을 진짜 이 우승컵 디자인 정말 잊어버릴 수 없겠다. 아, 여기 DRX 딱 터질 때 여기 비닐 하면서 용 느낌에 용 마음에 든다. 모든 스킨마다
그 용이랑 DRX 마크랑 우승컵 그리고 특정 스킨은 알파카까지 진짜 야무지다. 여러분은 뭐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화려한 건 아트록스 같고 그리고 예쁜 거는 그냥 예쁜 역해 느낌으로 보면 애쉬가 예쁜 것 같고 이펙트나 이런 거는 킨드레드도 좋고 묘목은 귀엽고 마우카이 귀엽고 케이틀린도 깔끔하게 예쁜 것 같고 아칼리 아 이게 다 예쁘네요. 네 다 다 마음에 들어. 이번에 제작할 때 진짜 신경 많이 써준 느낌이라서 스토리까지 세세하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